안녕하세요. 소설첼로 송희송입니다. 제가 그동안 연주 등으로 많이 바빠져서 교육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요. 그 와중에 다양하게 국내는 물론 해외로 다양한 메스터 클래스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을 느꼈는데요. 그 문제들을 앞으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함께 교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송송첼로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루었고 가장 제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. 첼로로 연주함에 있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활쓰기에 관한 것인데요.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던 기본적인 활쓰기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활쓰기는 처음부터 여러 해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다운과 업은 손가락을 굽히고 펴고 또 이걸 당기는 느낌, 미는 느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. 다시 말하자면 다운에서 손가락을 굽혀서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것은 활을 바꾸는 과정에서 탄력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또 당겼다 밀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왜 우리가 하고 있냐는 것이죠. 그건 모든 목적이 좋은 소리와 음악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일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소리와 활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활은 이렇게 위에서 눌러서 줄을 그어줘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자칫 다운은 손가락을 굽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활을 잡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둥그렇게 굽혀서 잡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은 그걸 지키려다가 좀 약간 오바가 돼서 이 손가락 내 손가락이 활을 굽히면서 활을 당겨야 하는데 이게 오바가 돼서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잡는 학생들이 움켜쥐고 잡는 학생들이 의외로 참 많았습니다.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활은 악기를 가장 활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활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. 이렇게 눌러서 아래로 눌러서 소리를 내서 그 안에 있는 악기의 소리를 잘 꺼집어내는 거. 그게 우리가 활을 잘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너무 손가락을 많이 굽히는 거, 다운은 굽히고 업은 펴고 뭐 이거에 너무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 손가락에 힘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엄지를 많이 굽히면은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엄지를 이렇게 잡을 때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고 이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가면 정작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팔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의 몸의 힘이거든요. 그 힘을 사용해서 활대를 지그시 눌러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야 하는데 반대로 엄지가 이 내려오는 힘을 방해를 해주는 결과를 내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활을 잡고 있는 학생들이 힘을 빼는 순간이 없이 업을 할 때는 이쪽에 기대서 밀면서 힘을 빼주세요 하는데 힘을 빼는 순간 없이 계속 힘을 주고만 있는 상황이 이 엄지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계속 이 활 잡는 손의 힘을 우리가 손가락, 그 다음에 손목, 그 다음에 팔꿈치까지 다 써줘야 되는데, 이렇게 힘을 못 쓰면서 엄지에서 모든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, 하이든 콘체르토 C메이저 앞부분을 해보겠습니다. 활이 눌려져야 소리가 나겠죠? 이 경우에는 업에 힘이 들어가야 하죠. 하고 업에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밀어줍니다. 이 다운을 할 때 다운이잖아요. 다운이잖아요. 이 다운에 우리가 이걸 굽히기 위해서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여기에서 혼돈이 일어납니다. 활은 소리를 여기가 눌려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섯째 손가락을 사용을 하면 안 돼요. 이때는 살짝 당겨주는 업을 위주로 해서 다운의 힘은 너무 많이 당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
보통 다운에 힘 주고 업에 힘 빼고 굽히고 다운은 힘 굽히고 업은 힘을 빼고 기대고 이것을 항상 경우의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곡을 할 때는 제가 예전에 처음 설명할 때는 세부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. 근데 그때는 활을 다 쓰고 전체를 다 쓰거나 그런 활 쓰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은 곡에서는 또 그걸 기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활이 잘 눌려야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. 제가 한 번만 앞부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활이 어떻게 눌리는지 정확히 한 번만 봐주세요. 오히려 이럴 때는 팔을 더 많이 씁니다. 딴따라란따, 딴따라란따라라. 이렇게 밀면서 탄력을 이용해서 탄력을 당겨주는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 손가락 끝으로 너무 억지로 힘을 굽혀서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면 됩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은 우리가 2편에서 제가 더 해드리겠고요.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너무 많이 우리가 다운일 때 손가락을 굽히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활이 잘 눌려서 다운과 업을 잘 조화롭게 눌러지는 거 그것에 좀 생각을 해줘야지 잘못하면 다운에 굽힌다 이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